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네, 동희입니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 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동희야, 지금 우리가 계속 교류 공부하고 있잖아. 많이 어려웠지. 어려웠어. 막 R, LC 이런 거 우리가 막 와닿지도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위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드민턴스, 뭐 임피던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헷갈리잖아.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이런 것을 이제 결국 실무적으로 응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와닿기가 쉬워. 대표적인 게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RLC 병렬 회로로 뭐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용량성이니 유도성이니 이런 거 따졌다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와닿는 것 전력 있잖아. 전력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동희야, 혹시 전력이라는 개념 기억나잖아. 전력이 뭐야? 전력은 P. P는? P는 VI. P는 VI인데, 이제 우리는 직류가 아닌 교류를 공부했잖아. 그래서 교류 전력의 경우에는 P는 VI 하고 새로운 녀석이 생겼어. 많이 봤을 거야. 코사인 세타. 이거 뭐였지? 코사인 세타. 우리 열심히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게 뭐냐면 바로 역류라고 했었을 거야. 즉, 전압과 전류의 곱에 역류까지 곱해야지 교류의 전력값이 나온다. 이해하겠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희야, 순식값이 뭔지 알아? 순식값은 순간적인 그 값, 그치? 뭐 전압이든 전류든. 그치? 이게 왜 순식값이 교류에서 필요하냐면은 파도 모양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값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전압, 전류 모두 다이 울렁울렁 사인파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순식값은 약간 공식이 달라. 자, 먼저 순식값에서 첫 번째로 해당하는 게 전압이 있어.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자, 순식값이니까 소문자 V를 써주고 루트 2 그리고 시력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 단위는 볼트다. 그리고 전류. 당연히 소문자 I는 비슷해. 근데 약간 달라.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단위는 암페어. 여기서 거의 비슷한데 우리 동희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붙어 있어. 왜 그런지 혹시 알것 같아? 마이너스 세타는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다는 거.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 이게 무엇이냐면은 봐봐. 느리다는 거는 지상 전류가 흐르는 거고 빠르다는 거는 진상 진상 전류가 전류. 결국 기준은 전압인 거잖아. 전압보다 전류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전류의 종류가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전압에서는 따로 이 세타, 즉 위상, 편각에 해당하는 게 없어. 기준이니까. 그런데 전류에서는 지상일 수도 있고 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타 값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경우 기능사에서 이렇게 고르라고 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 중 교류의 전류값, 뭐 순식값의 공식으로 맞는 것은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가 붙어 있는 것을 고르면 된다. 이런 거고. 자, 이번에는 오빠가 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게. 알다시피 교류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인파 곡선으로 흐른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잘 봐봐, 동희야. 먼저 전압에 대한 사인 곡선을 그려줄게. 빨간색이 전압이야. 자, 이해하겠지? V. 그리고 파란색은 지상 전류니까 전압보다 좀 늦게 가겠지. 세타만큼. 이렇게 간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었을 거야. 위상차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위상차, 즉 편각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봐봐. 여 위에 공식 P는 VI다. 그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 이 값이 전력과 같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오빠가 구현을 해줄게.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잘 봐도. 자, 이 보라색 선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 즉 P야.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게 사인 곡선 같이 생겼는데 아래쪽 면적은 좀 작고 위쪽 봉우리 쪽은 좀 넓은 거 못 느껴? 느껴. 왜 그런지 알겠어? 자, 우리가 그 전에 하나만 이해해 보자. 동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워서 알 거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결과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지. 그리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결과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자, 이거 기억나지? 이걸 앞에 쪽을 전압이라 보고 뒤에 쪽을 전류로 보고 마지막으로 나온 값이 P라고 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전압에서 플러스인 부분 그리고 전류에서 플러스인 부분이 있잖아.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와 플러스와 플러스로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그치?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은 전압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갔어. 그치? 그런데 전류의 부분은 똑같이 온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야. 그치? 이해 가지? 마찬가지 다시 이쪽에 와서 전압은 플러스, 전류도 플러스야. 그렇게 된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근데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압은 마이너스로 가고 전류는 마이너스로 왔어. 그 부분은 다시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거야. 이해하겠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이 부호만 우리가 크게 신경 쓰면은 어려울 게 없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직류를 공부할 때는 전압 전류만 생각하면 됐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온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가 붙어. 이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쭉쭉쭉 가는 거니까 좀만 집중해 보자. 이렇게 또 가로선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어. 즉 이렇게 가로로 선을 닦았을 때 이게 이제 역률 기준 라인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이 선까지 있잖아. 이것은 바로 전압과 전류의 곱에 대한 거야. 이해하겠지? 그 다음에 이 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구간 있잖아. 이거는 전압에서 전류로 곱한 데다가 역률까지 곱한 개념이야. 마지막으로 요 아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녀석,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쓸 수 없어. 그게 뭐냐? 동이 내가 예전에 우리 복소수 얘기할 때 존재는 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가 허수라 그랬지. 그와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야. 즉 전기라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가 무효전력이라고 써. 무효전력. 한마디로 말해서 전력이긴 전력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력을 갖고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는 녀석. 눈으로는 보이는데 실제 아무것도 못하는 마네킹 같은 존재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거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V 곱하기 I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외부 회로로 방전되는 에너지. 필요 없는 거야. 방전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건데 우리가 써야 할 회로에서 도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냥 나가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두자. 삼각함수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야. 사인 있잖아.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과 같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미리 외워두고. 자, 이제 전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빠가 알려줄게. 방금 전에 오빠가 얘기했던 무효전력과 달리 실제로 전기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 무효전력이 아니라 그를 유효전력이라 해. 유효전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 이게 유효전력이야. 그러면은 그냥 VI만 딱 곱한 거 있잖아. 전압에서 전류만 곱한 거. 우리 직류에서 했듯이. 이걸 가리켜 우리는 피상전력이라. 자, 이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런 전력을 세 개로 나눴으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유효전력이야.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력 자체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정말 쓸모 있는 것, 숫자로 말하면 실수와 같은 존재인 거거든. 이걸 가리켜 기울은 P라고 쓰고 V, I,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 단위는 와트를 쓴다.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늘 공부했던 전력과 비슷하지. 역률만 곱했잖아. 그 전에 오빠랑 처음에 전교 배울 때 전력은 P는 VI 하고 와트 그렇게 구했잖아. 그건 직류일 때고 교류일 때는 바로 이 역률까지 곱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바로 역률이라는 개념인데 이 역률은 그 전에도 오빠가 많이 구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피상 전력 대비 유효 전력의 비율을 역률이라 그래. 그러면은 그때 오빠가 잠깐 얘기했던 피상 전력이 뭐냐? 이거는 PA라고 조그맣게 써주면 돼. 그냥 P가 아니야. 이거는 간단해, 공식이. VI다. 그리고 단위는 이거 뭐라고 읽을까? VA라고 써있는 거. VA? 볼트 암페어? 똑똑하네. 이거 전기 강사님들 중에도 볼트 암페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바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VA라고 써있다고. 아니야. 볼트 암페어고. 이 PA를 쓰는 이유가 appearant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 눈에 띄는, 눈에 보여지는 이런 거거든. 즉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더한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피상전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거는 전체 전력이야. 역률을 반영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효전력. 이거는 말 그대로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쓸 데가 없는 그런 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아니 기호는 PR 그리고 VI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위는 VAR. 이걸 뭐라고 읽는 줄 알아? VAR 볼트 암페어 라디안.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바라고 읽거나 바르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어. 이렇게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는 대문자로 크게 VA 써 있는데 소문자. 소문자 VAR은 그냥 이 무효 전력의 단위라고 보면 돼. 왜 여기에서 R을 썼냐?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리액티브. 여기에서 딴 거야. 이제 반작용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피상전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유효전력이라면 유효전력과 달리 존재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을 못한다. 약간 반골기질이 있으니까 알을 써준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고 자,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피상전력이라는 개념은 PA는 P 플러스 PR이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바로 피상전력이 나오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게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자,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전력 공부를 했잖아.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전력은 유효 전력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피상 전력은 왜 구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글쎄. 이 피상 전력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용량 같은 것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제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변압기 용량.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둘 때 쓰는 거고 도란스나 변압기 용량을 보면은 킬로볼트 암페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단위를 표기해. 아니면은 큰 변전소의 변압기는 메가볼트 암페아. 그렇게 변압기 용량 같은 거 따질 때 피상 전력 그렇게 따지고 유효 전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전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이 뭐 100와트를 쓴다.
LED 조명이 30W를 쓴다 할 때 따지는 거는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은 거의 쓸 일이 없어. 왜냐? 아, 일을 안 하는데, 어? 있다고는 하는데 일을 안 하는 녀석을 데려다가 뭘 따지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안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세 가지 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또 달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오빠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앞서 우리가 피상 전력, 그리고 유효 전력, 마지막으로 무효 전력 이렇게 나눴잖아. 이들과의 관계 같은 것도 공식으로 좀 알아두면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어떻게 되냐? 피상 전력이라는 거는 PA라는 건 알겠는데 아까 나 말했듯이 그냥 VI로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때 직류에서 공부했듯이 I 제곱 R처럼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I 제곱 Z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V 제곱을 Z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뭐냐? 유효 전력에서 역류 코사인 세타를 나누어도 이렇게 나와. 그런 개념인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오빠가 설명했다시피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고. 그리고 유효 전력 우리가 늘 쓴다고 하는 P 와트의 개념은 똑같아. I 제곱 R을 쓴다. 왠지 알겠어? 여기서는 Z를 썼는데 여기서는 R을 쓴 이유를 알겠어? 직렬인가?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무효 전력은 존재는 하는데 쓸데를 못 쓴다. 무효 그런 거잖아. 허수와 같은 개념. 근데 허수와 같은 개념을 버리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저항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즉 리액턴스를 배제한 것을 넣기 때문에 유효 전력에서는 P는 I 제곱 R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 차이 미리 좀 인식을 해도 그래? 그리고 이거는 뭐 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게 가장 유명한 공식이야. VI 코사인 세타. 이거는 또 달리 말을 하면은 피상전력에서 그냥 역류를 곱한 것도 똑같아. 근데 어차피 피상전력 자체가 VI잖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무효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은 겁먹지 마. I 제곱 X. 왜 X를 넣는지도 알겠지. 그치. 리액턴스 자체가 존재는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없는 허수의 개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준다. 그리고 똑같이 VI 사인 세타. 그리고 이건 똑같아. 피상전력에서 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똑같다. 자, 단위는 볼트 암페아, 와트, 바. 이렇게 많이 쓰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역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역률은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코사인 세타 이 개념이었잖아.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구했냐. 직렬 회로의 경우는 Z분의 R. 그치? 그리고 교류인 경우에는 Y분의 G. G는 R분의 1이었으니까. 그치? 기억나지?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RLC 회로에서의 역률인데 같은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마우는 이 전력에서는 피상 전력 즉 PA분의 유효 전력 P다. 왠지 이해가? 간단해. 자, 봐봐. 피상 전력 PA는 VI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잖아. 지워지고 지워지면 코사인 세타만 남잖아. 이 개념이야. 그래서 역률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 당연하지만은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역률은 없지. 역률은 없어. 피상전력의 단위는 VA고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역률은 전력에서도 역시나 단위는 없다. 단 백분율로 표기하는 경우는 있다. 그 실제로 전기 계량기를 보면 백분율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그리고 역률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
무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 무효율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 사인 세타거든.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뭐냐? 그냥 피상 전력은 언제나 묵직하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더한 녀석이니까 기준이 돼서 피상 전력분의 바로 무효 전력이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PA분의 PR이다. 이렇게 구함되고 역시나 단위는 없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역률이라는 개념. 이거는 정말 구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냥 단순히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률을 때로는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임피던스 값과 저항값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어드민턴스와 저항값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바꿔서라도 우리가 역률을 내야지. 그렇게 역률을 이렇게 구할 줄 알면은 역률을 통해서 유효전력까지 이 공식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아. 그래서 이 서로의 개념 같은 거 알아두고, 그리고 앞에 공부했을 때 이런 피상전력이라는 것이 결국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라는 거, 이 개념 있잖아. 이런 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이 그래프 지금 오빠가 어떻게 이해가? 이 전력이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다운 전기를 쓸 수 있는 전기 있잖아. 그거는 이 지금 녹색으로 칠하는 부분 있잖아. 여기에만 해당이 돼. 왜냐하면은 전체 피상전력은 이 전체 면적인데 여기에서 쓸데없는 무효전력 있잖아. 이런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오빠가 그전부터 역률이 1이 나온다고 하는 공진 있잖아. 공진회로일 때 역률이 1이 나왔잖아. 그때 이게 정말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역률이 높을수록 무효전력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 자체에 유효전력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만큼 좋다. 뭐 효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동의가 하나 둘 셋 해.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번. 진짜. 아파. 하나 둘 셋. 파이팅.